더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영원할 순 없지만 좋은 제도는 영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실태의 사회적 비용이 더 작아서 재밌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를 됐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달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7월달 현재의 일자리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 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도 31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지난 최근 한 20년 동안에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7월보다 더 늘었고 또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이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겠지만 두고두고 세금의 부담이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식 세대가 지금 청년 취업 연령층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모두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그런 사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인구 분포 변화를 우리가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근래 몇 년 동안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더 심각했다가 올해에는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사상 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몇 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